어떻게 커리큘럼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 미국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지만은 미국 고등학교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듣고 싶었던 과목으로 밴드도 듣고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과목들도 듣고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밴드 수업을 들으면서 뭐 풋볼 경기에서 막 밴드 활동도 하고 막 원정 경기 나가가지고 밴드 활동도 하고 카니발 이런 데도 나가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커뮤니케이션 수업 같은 경우는 발표 수업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됐는데 그러면서 막 미국 현지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하면서 그런 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고 그런 영어 실력 향상에도 많이 유학 생활 후에 다음 학업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무래도 1년이란 공백이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할 거란 생각을 했었고 또 그래서 그 전에 수학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예습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귀국을 하고 또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에 편입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1년을 유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돌아오자마자 바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독서도 많이 해서 그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쓸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백기가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중학교 때 갈 수 없었던 성적으로 미국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외국 고등학교에 편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가기 전에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준비해 가셔서 다시 돌아오신다면 학업 다른 타 친구들 과의 그런 학업의 격차가 많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다시 복구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가 있으면은 그 대학교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네. 학생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본인이 그런 유학을 가는 게 만약에 타 부모님의 권유나 그런 걸로 간다면은 저는 오히려 말리고 싶어요. 정말 인생에서 정말 값진 기회인 건 맞고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지만 만약에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갔다면은 적응하기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1년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고 그럴 때 가서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믿을 수 있는 유학원을 찾으시나요? 어느 국가로 유학을 원하시나요? 더 유학과 함께 시작하세요.